장상규 씨. 잘 주무셨어요? 우리 벌써 큰일 날 뻔했어. 왜요? 아무것도 아니고 있다. 쌍꺼풀이 원래 이렇게 진했나? 제주도의 둘째 날입니다. 일하러 가셔야죠, 형. 그래, 제주 넘으러 가자. 가자, 가자. 비타민 먹어야지. 이거 홍삼. 장어뼈. 약 팔고 시작하신 거예요? 당연히. 안 씻고 바로 가면 되나? 네, 어차피 물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래? 해수욕장에 들어가는구나. 라이프 간대야? 아니에요. 파라솔 대여해주는 데구나. 아닙니다. 뭐? 헌팅하러 왔어. 오늘은 해녀 체험입니다. 오, 해녀! 이사님 몇 분 거리예요? 2시간 걸리셔도 됩니다. 좀 자고 있을게요. 너희도 좀 자. 그만 찍고. 촬영 시작한 지 이제 20분 됐나? 회장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역시 제주도네. 해녀 체험? 어, 해녀를 체험하는 거구나.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장성규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시네. 멋지시다, 확실히. 팀들이 오시면 여기 와서 저희가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주의사항은 성게, 해파리. 독이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주력은 문어하고 꿀소라입니다. 어, 여기도 문어 있는데. 이렇게 뿌리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서 꿀소라예요. 얘는 이미 5월 25일자로 금체 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잡으면 1,000만 원 미만의 벌금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저희는 이제 체험장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만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렇게 빈 꿀소라 껍데기에 황금색 라카가 칠해져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꽁꽁 숨겨놔요. 네. 이따 저랑 들어가서 좀 숨겨놓을 거예요. 네. 자, 이따 우리 슈트를 좀 입으셔야 돼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 옷이 해녀들이 입는 해녀 잠수복이에요. 저 근데 잠수복이 5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50만 원짜리도 있고 10몇만 원짜리도 있고. 아, 싼 것도 있어요? 네. 7만 원짜리 드릴 거예요. 네.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놈이다, 해놈. 이따가 브리핑 끝나고 일로 나오면 장비들 설명드리고 각자 자기 손님들 데리고 들어가서 해녀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를 제가 지금 성규 씨 체크하러 바다에 내려가요. 알겠습니다. 아, 날씨 좋네요. 오늘 물질하기 어떤 날씨예요? 오늘 아주 죽입니다. 비 오는 날은 위험하죠? 더 좋아요. 낭만적이죠. 아, 오히려 내려와서 수면을 보면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낭만이다. 네. 아, 예술이다. 너무 좋다. 물속 다 보이죠? 와, 물속이 다 보여. 뒷걸음질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고맙고요. 아, 이거 재범일 건데. 이빨 살살살. 이 밑에 보면서 다리까지 동동 띄우고. 삼척 어깨를 빙그르르. 그렇죠, 좋습니다. 잠수만 드셔야 돼요. 돌문어. 네 친구야. 너무 좋아. 물이 진짜 많아. 진짜 횟감이 너무 많아. 너무 맞대요. 물도 이만한 거 있어, 막. 다금바리도 있어. 다금바리? 네. 하나로 맞대. 물을 넣어서 이번에 뽑아줄 거예요. 물을 하나 집어넣고 나가요. 아, 여기에 소독제랑 세제가 들어가 있어요. 살짝 해주시고. 간단하네요. 빨리빨리 팔에 물 더 넣어주세요. 꽉 들어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많으시네. 아, 근데 진짜 물속에 있는 게 벌써 또 들어가고 싶다. 너무 좋네. 이 직업은 너무 날로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저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이야, 천국. 집에 가자,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장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브리핑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성게, 해파리 보인다고 해서 손으로 잡으시면 다치십니다. 독성이 우리 몸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냥 황금 뿔소라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카지노처럼 준비했는데 해당되는 번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못 잡으면? 못 잡으면요? 그건 재수가 없으신 거죠? 한 번 오시겠습니다. 줄 서가지고 S 드릴까요, S?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장성규 물고기. 저 물고기예요. 아들 물고기. 아드님이에요? 오, 직장인이신 거예요? 네. 부모님하고 자주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네. 엄청 효자시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죠. 어. 부모님 용돈은 좀 드리세요?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녀서 받으시는 월급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한테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사진을 촬영을 해요. 손님들은 한 다리 나오는 아, 다리 길게. 자, 우리 가족분들 추억 남겨드리겠습니다. 길게 찍어드릴게요, 길게. 다음 팀 어떤 모임이세요? 이렇게 다섯 분은 게임이요. 무슨 게임 하세요? 배그요. 아, 배그 모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엄마한테 사랑해요. 볼에 뽀뽀해주세요. 아, 아빠한테 오리발을 지금 신으시면 됩니다. 물에 들어가실 때 귀를 두시고 문 옆으로. 이 고무 밑에 있는 부분이 인중에 딱 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쓰시면 되는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출발! 저만 따라하면 됩니다. 한꺼풀 돌아가기 근처에 있습니다. 갑니다. 잘했어요? 집에 가자 이제.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잡은 문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문어랑 끓여 먹었어. 아, 좋죠 좋죠. 야, 이게 최고네. 근데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늘 점심을 이렇게 문어 라면 같은 거 해 드시는 거예요? 우리 롯데리아 햄버거 사 먹어요.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요? 무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 레벨 2 이상,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마스터 이상.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까 엄청 오래 참으시던데. 아니요. 여기에도 손님들 중에 진상 손님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은 구역을 안 지키시는 분들. 아, 나 더 잘할 수 있다, 더 깊이 갈 수 있다, 넘어가 버리는 거다. 그렇구나. 좀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냄새 너무 좋다, 씨. 라면 냄새 미쳤지? 와우,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같이 지내요. 그게 최고의 복지예요? 우리 실제 다 같이 살아요. 네. 숙박 제공인 거예요? 숙식 제공이에요. 강사로서 말고 3시에는 그냥 저도 그냥 약간 해녀 체험자로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빨리 안 먹어? 한 분 한 분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아, 이러시면 됩니다. 어머님, 파이팅! 오! 아이고,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온 거? 대단하네. 이거 있으면 다 알죠. 짱이다, 진짜. 너무 반갑다. 물놀이 할 수 있다, 이거. 해야지, 물놀이 같이 해야지, 왔는데.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갔다. 너무 반갑다. 머리 많이 길렀다. 해줬어요, 최악나대. 아, 최악나대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팀을 조금 나눠볼게요. 그냥 맡으실 수 있죠? 그럼요. 한번 와보실까요? 우리 장강사님하고. 저 장수할 줄 아세요? 할 줄 알고. 아, 할 줄 알고. 할 줄 알아요. 둘 다 아신대요. 이용하는 거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돌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돌. 야, 막 가볼게요, 같이. 일당입니다. 최저 시급이야? 떨어졌어요. 일단 물에서 있는 건 보았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 다이어트용 알바로는 1등이다. 너무 힘들어. 간만에 제주도 오셔가지고 골프장 알바도 하시고 해녀 알바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 좋았어,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주는 힐링 포인트들이 있어서 일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행복했어. 근데 힘들었지. 야, 저희 예술이다. 미쳤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공통 그 주제가 있으니까 딱 친해지는구나, 확실히. 나 군대 동기, 회사 동기. 진짜 복잡하다. 호칭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여기가 성괴. 성장하는 괴물. 아, 성장하는 괴물. 여기는 한남. 한다면 하던 남자.